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입니다. 지금 저녁 다 되어가는, 저녁이 다 되어가는이 아니죠. 지금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키핑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이는요, 스텔라입니다. 이 아이가 스텔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뒷입장이 이렇게 보시면 물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원래는요, 이 화분에 앉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앉혀져 있는 이 아이는 우리였는데요. 이 아이도 자기 얼굴에 비해서 화분이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혀질 걸 생각하고 일단 작은 분에서 봄까지는 지내보게 할 생각이고요. 이 아이는 스텔라인데요. 스텔라는 이제 대품으로 크는 창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크게 키워볼 요량으로 이렇게 큰 화분에 일단 앉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입장하고 이 텀이 적정한 거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영양분을 쑥쑥 먹고 대품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화분으로 앉혀주었습니다. 점점 화분이 커져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직은 자리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큰 화분에 앉혀놓았습니다. 이 아이는요, 정말 이렇게, 스텔라는 요 정도 되는 종자포트에 있었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름이 프란체스카 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잡힌다. 초점이 안 잡혔어요. 조금 아까는. 요만 했거든요. 근데, 이 종자포트에 꽉찰 정도의 아이였는데,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요렇게 될 때까지, 1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이제 클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큰 화분에 앉혀주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당분간 이 자리에서 클 예정입니다. 이 아이는 슈퍼볼인데요. 일명 블랙 마디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고파서 애들이 이렇게 쪼글쪼글한데요. 색깔이 마디바는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검은색, 검보라색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올 봄까지는 이 흙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아마 잘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는 프란체스카 금인데요. 아직 분갈이를 못 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키핑장 문 닫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제가 넉넉히 오래 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렇게 오늘 키핑장에 와서 또 이렇게 분갈이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제 다육이들, 그리고 저희 키핑장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자리가 찼어요. 제가 지금 키핑장에 회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끝까지 거의 다찬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리자리마다 청천연 색깔로 색깔이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깔로들 물들어 있습니다. 오목다육 키핑장에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화분도 예쁜 게 많고요. 다육이도 예쁜 아이들이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목다육에 있는 호두 엄마고요. 호두 엄마 오늘 행복한 다육 생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다육 생활 하셨기를 바라고요. 호두 엄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